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자,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를 돕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건설 기계주의 주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설 기계 관련된 종목들 앞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 복구에 대해서 참여할 가능성들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이쪽은 너무 좀 치우쳐진 아이디어 같고요. 또 이제 종전이 끝나야 변화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되 그걸 뺀다고 하더라도 이런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나오는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수혜 가능성들이 높다는 점들 생각하게 되면 여전히 건설 기계는 앞으로 할 일이 많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더 길게 바라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좀 무리한 대응보다는 약간 좀 차익매물 나왔을 때 흐름들 한번 대응해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눈길이 가는 종목은 DY파워입니다. 일단 이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유압실린더 관련된 쪽에서 이 굴착기나 지게차 그리고 또 이사할 때 보면은 고층 고소 지갑차라고 그러죠. 이런 쪽에서 들어가는 무거운 물품을 올릴 때 좀 보조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 실린더를 주력으로 하는데 특히 두산 인프라코어나 현대중공업 쪽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 교체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대표적인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부품 관련 주작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북미나 유럽 그리고 일본, 중국, 인도 이런 주요 건설기계 업체들이 중대형 굴착기 쪽에서 어떤 교체 수요와 함께 나오는 대표적인 흐름들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에 대한 변화가 계속 눈길이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은 성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실적의 변화들도 좀 더 확장세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2019년도부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확장세로 가기 시작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PER 5배 그리고 PBR 0.7배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올라와도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단기 조정 받고 또 추가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역들이 더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매수가는 한 조금 더 좀 지금 현재 가격보다 낮은 15,500원대 정도로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20,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설 기계주 최근에 좀 올랐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심주로 DY파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임 소장님. IT 시장이 확대가 되면은 보안주도 시장이 확대되는 게 당연한 이런 거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떤 관심주,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뭐 윤석열 정부의 이제 국정 과제가 나오면서 뭐 IT 관련된 내 몸다라고 하게 되면 IT 관련 기술이 그러니까 추가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성이 향후에 이제 증대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한다든가 아니면 뭐 제조업 고도화,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AI나 디지털 헬스케어 등 같은 데서 뭐 IT 기술을 접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빅테크를 이제 활용한 다양한 정책이 이제 실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더 IT 기술이 이제 적용이 확대가 될수록 정보 보안에 대한 필요성은 더 중요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개인 정보 유출에 관련된 부분에 아마 방점이 좀 많이 찍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하다 보면 개인 정보 유출의 문제점이 좀 더 부각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그 각광을 받고 있는 클라우드나 그다음에 로봇 관제 같은 경우에도 IT 기기 간의 이제 해킹에 대한 우려가 최근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단순히 이거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사이버 보안에 신경을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도 정보 보안 관련된 분야에 투자가 확대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정부 제도적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제 삼성 SDS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대표적인 이제 IT 서비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IT 사업부 그다음에 물류 사업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삼성 그룹의 이제 정보 보안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일단 뭐 향후에 그 관련된 분야가 확대될수록 그거에 대한 기술력이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물류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스마트 물류 체계를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향후에 좀 더 이쪽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1분기 매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 매출은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를 한 4조 2천억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2,735억으로 26%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의 클라우드 시스템 관련된 매출 분야가 이제 상당 부분 매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올해도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수혜가 이제 상당 부분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신정부의 이제 정책 과정 내에서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에 대한 이제 수혜 기대감이 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빅데이터, 정보 보안, IoT 등과 같은 IT 서비스와 뭐 상당 부분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같이 더불어 이제 삼성 계열사의 정보 보안에 관련된 노하우로 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 진출이나 아니면 관련된 기술력으로 인해서 수주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실적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연기금이 꾸준한 매수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4월 달 이후에 연기금이 하루를 제외하고 꾸준하게 순매수를 보이면서 40만 주를 지금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투신이나 보험 같은 경우도 뭐 23만 주, 10만 주 정도 순매수를 하니까요. 그만큼 기간 수급도 좀 안정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최근에 이제 좀 급등을 한 다음에 옆으로 조금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대인 뭐 14만 5천 원 선에서 뭐 충분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은 전 고점인 17만 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13만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보안주 중에서 삼성 SDS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7만 원, 손절가 13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